보신 것처럼 어제의 경기도 외국인 에이스 유먼과 토종 에이스 이재학 간 팽팽한 투수전이었습니다. 경기 후반 NC 이재학이 흔들린 틈을 타 롯데가 집중력을 보인 것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정수영 아나운서입니다. 유먼이 바깥쪽 꽉 찬 직구로 김정호를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이어서 NC의 중심 타선인 3, 4, 5번을 범타 처리합니다. 이재학도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제구로 롯데 타선을 철저히 맞춰잡습니다. 주무기인 몸쪽 체인지업으로 강민호도 꼼짝 못하게 합니다. 유머는 직구와 슬라이더로, 이재학은 직구와 체인지업으로 맞대응했습니다. 6회까지 유머는 안타 2개만을, 이재학은 안타 3개를 허용하며 팽팽한 투수전을 펼쳤습니다. 6회까지 양팀 선발들의 짠물 투구가 이어진 가운데 7회 갑자기 이재학이 흔들리면서 0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신봉기의 볼넷과 정훈의 안타로 만든 2사 3루 1루에서 황재균이 볼넷으로 만루를 만들었고 결국 이재학은 이승화에게 몸에 맞는 볼로 첫 실점했습니다. 손아섭도 공을 이어받은 이태양에게 또다시 볼넷을 얻어 순식간에 밀어내기로만 두 점을 선취했습니다. 치열했던 에이스 간 대결이 유먼의 승리로 끝난 셈입니다. And I was focused on the game, wanted to come out here and give a good effort, not only for the team, but for the fans. Last night with Champions Day, man, it was a full stadium, so that gave me a little bit more inspiration to come out here and do well because 지역 라이벌전에서 이틀 연속 승리한 롯데는 NC와의 상대 전적에서 5승 1무 2패로 우세를 이어가며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순위도 4위로 끌어올려 롯데는 4일간의 휴식을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KNN 정수영입니다.